근데 그 개쓰레기 짓 했는데? 가차없이 때렸는데? 팬심을 담아 때릴 순 있잖아. 그치? 합리화 같아.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보리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대 스트리머분이 오프라인 게임 중이었으며 저격이 아닌 우연한 매칭으로 만난 것임을 알아주세요. 또 방송에서 실력이라는 단어 사용은 가스비어가 아닌 킹기링이 진짜 정강지음님이라면 이것보다 더 잘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니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귀여운 도라짱 귀엽다고 해줘요. 귀엽다고 해줘요. 커엽다고 해줘요. 귀엽다고 해줘요. 뭐지? 접하고 싶네. 뭐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지? 내가 아는 그 먹이업 스트리머 이름이랑 똑같은데요? 에이 설마. 조금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조준? 장비를 정지합니다. 친구? 아나 없다. 해볼만 한데? 아니다. 다시 찬다. 골목길을 걸을 때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저 사람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사람. 실력이 아닐걸? 에이 설마 진짜 아닐 거야. 에이 설마 설마 나 트위치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진짜 아닐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분 진짜였으면은 나 지금 욕 겁나 시게 먹었을걸? 강팀을 때렸다고? A few moments later.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아림도타.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Few moments later.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유튜브 각이다. 뭐요? 에이, 설마. 근데 아닐 거야. 내가 아는 그 스트리머는 대회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실살라로 의도맞지는 않았을걸? 그리고 저렇게 파밍이 느리진 않았을걸? 진짜 아닐거야. 응,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확실해. 아니야. 절대. 네버.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맞으면 유튜브 각이다. 아 근데 진짜면 나 영광인데? 근데 그 개쓰레기 짓 했는데? 가차없이 때렸는데? 팬심을 담아 때릴 순 있잖아.
그치? 합리화가 돼. 헛소리하지 마 임마. 삐. 또 마주쳤다간 괜히 저격인지 막 별 오해받을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롤이나 하자. 와. 찐이네. 대회도 나왔던 사람인데 그렇게 시셀라로 의도맞지는 않았을걸? 팬심을 담아 때릴 순 있잖아! 아니야! 절대! 네버! 그럴 리가 없어! 나 트위치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 진짜. 저는 처음에는 사칭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강진님이 맞네요. 근데! 그 타이밍까지 아직 흰색 무기인데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칭범이었어도 죽였겠지만 진짜 정강진님이었어도 흰색 무기면 저는 죽여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덤빈 건 아니었고 이제 루트가 좀 꼬이라고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좀 때렸는데 Q를 몇 번 시셀라가 날리더니 이제 좀 헷가닥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든 사칭이든 죽인다. 저 새끼만큼은 진짜 내가 죽인다.